안녕하세요. 주말의 홈트 구독자 여러분, 트레이너 정지인입니다. 요즘 다들 몸이 뻐근하시고 굉장히 고드시고 큰 동작하면은 통증이 느껴지지 않으시나요? 그래서 오늘은 다이나믹 스트레칭을 준비해 보았어요. 이 동작은 운동 전, 운동 후 또는 아침 저녁으로도 해주셔도 굉장히 좋은 동작이에요. 이 동작 하나만으로도 종아리, 햄스트링, 그리고 골반, 또 가슴 움직임, 흉추까지 많은 곳을 스트레칭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만 잘 알아줘도 정말 좋습니다. 우선 설명 한번 드려볼게요. 자, 다들 이런 담요라든지 쿠션 같은 거 집에 하나쯤은 갖고 계시죠? 요 녀석을 이용해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. 자, 이렇게 앞에다가 갖다 놔주신 상태에서 왼다리를 담요에 두시고 발끝은 세워두신 상태에서 만세! 어깨가 뜨지 않게 잘 쭉 천장으로 밀어주신 상태에서 땅을 짚으시고 그대로 후 등은 구부리고 쭉 종아리 스트레칭, 허리 둥그렇게 발끝은 당겨주시고 후 갔다가 다시 만세 가시고 두 번째는 가서 여기서 오른손 다리 있는 쪽 손을 집어넣습니다. 쭉 팔꿈치 터치대로 후 이때 어깨 떨어지지 않게 갔다가 다시 와서 이게 한 동작이에요. 저랑 이 동작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똑같이 먼저 왼다리 무릎 대시고 앞발 지지해주신 상태에서 갈게요. 한 번 더 가겠습니다. 자, 반대편도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. 두시고 그대로 만세. 한 번 더 해볼게요. 오케이. 이렇게 우리가 다이나믹 스트레칭을 해봤고요. 동작마다 끊어서 하셔도 괜찮아요. 우리 몸이 굉장히 대부분이 굳어있기 때문에 왜 난 안 되지? 라고 생각하시기보다 그만큼 내가 움직이지 않았구나 라고 인지를 하시고 조금씩 조금씩 범위를 넓혀 나가시면 돼요. 당연히 아프고 시원한 게 맞습니다. 그래서 이거 동작들을 왼쪽 다리, 오른쪽 다리 하루에 5번씩만 진행해보세요. 정말 혈액순환도 잘 되고 시원함을 많이 느끼실 거예요. 지금까지 영상이 유익했다면 좋아요와 구독, 알람 설정 부탁드릴게요. 감사합니다.